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토마스 왓슨의 자족의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까지 이제 우리가 자족해야 될첫 번째 그 이유, 좀더 이제 긍정적인 차원에서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것은 그 자족 자체가 아주 엑셀런트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탁월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뭐 선물 혹은 아니면 뭐 은혜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첫 번째 그 이유에 대해서는 좀 자세히 다양하게 그 왓슨이 이야기를 했어요. 왜 우리가 자족해야 되느냐라고 말할 때 자족은 그 천국을 경험하게 하는 거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하죠. 그래서 이게 carry heaven, 그래서 천국을 가지고 다닌다. 뭐 그렇게 왓슨은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족하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God is there. 그리고 그곳에 그 안식이 있죠. Rest is there. 그래서 우리가 뭐 안식일 이렇게 말하는데 그 안식일은 이제 Seventh Day잖아요. 근데 우리가 안식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느냐? 왓슨의 말로는 자족하면 우리가 이제 안식을 경험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가 자족을 경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또 우리가 이제 그 자족해야 될 이유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천국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이 땅에서 뭐 어떤 삶에 필요한 것들이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속에서 이제 우리가 그 만족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자족이라는 것 자체가 그 우리 이렇게 어떤 부족한 것을 채워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일종의 그렇게 그 악기를 조율하는 것처럼 그죠? 일종의 튜닝을 해준다는 그런 말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데 우리가 자족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건 마치 그 튜닝을 하지 않은 그런 악기와 같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자족하면 일종의 튜닝을 하는 겁니다. 그죠? In tune. To serve God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튜닝을 해주는 그런 역할도 있고 또 자족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뭐 많은 어떤 시험, 죄 이런 것들을 예방하는 그런 또 효과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또 그래서 이제 to prevent many sins and temptations에서 많은 그런 죄와 어떤 유혹, 시험 이런 것들을 자족은 막아주는 그런 기능도 있죠. 또 자족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무신론 아니면 배교 같은데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이렇게 이렇게 방어해 주는 그런 역할도 있고 또 자족은 또 그런 표현도 쓰죠. The pillar of the soul에서 그 영혼의 어떤 기둥 뭐 콜크라는 말로 쓰는데 자족이라는 게 어떤 소극적인 그런 게 아니고 오히려 우리를 지탱해 주고 무너지지 않게 하고 또 우리가 앞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어떤 그 뭐라 할까요? 어떤 원동력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줄수 있는 것이 이제 자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족이라는 것은 굉장히 탁월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선물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당연히 자족해야 된다 이렇게 첫 번째 논쟁에서 자세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the second argument contentment에서 두 번째죠. 우리가 자족해야 되는 두 번째 큰 이유입니다. 아르규먼트라는 건 보통 이제 우리가 아르기한다 이렇게 많이 말하는데 논쟁 혹은 아니면 뭐 어떤 뭐그 다툼 뭐 이런 식으로도 이제 보통 표현을 해요. 어쨌든 보면 여기서 우리가 자족해야 될두 번째 이유 혹은 뭐 동기 뭐 논쟁 뭐 이렇게 번역하면 될것 같아요. The second argument of achieved contentment is a Christian has that which may make him content. 해서 자기 보시면 이제 그리스도인이 그 여기서 뭐 that which는 이제 당연히 뒤에서 수식하는 거고요.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자족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죠. 우리가 자족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자족할 만한 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자족이라는 것은 이렇게 적극적인 어떤 기능도 있지만 우리로 하여금 뭐 천국을 경험하게 하고 또 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튜닝도 해주고 우리를 지탱도 해주고 죄나 유혹 같은 것으로 견딜 수도 있게 해주고 무신론이나 혹은 아니면 뭐 혹은 배교 같은 데 빠지지 않도록 해주는 어떤 그런 긍정적인 그런 효과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 자체가 우리가 자족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 찬송가에다 보면 그 복을 세워보아라라는 찬송이 있죠. 옛날에 복음성가였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한번 세워보면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 항상 보면 뭐 추수감사 때 감사 노래 많이 부르잖아요. 그래서 장미꽃 가시에도 감사하고 우리 안에 감사할 것을 이렇게 찾아보면 원망하고 불평할 것보다 우리가 감사할 게 참 많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 두 번째 논증을 하는 겁니다. Isn't God given you Christ? 가장 큰 감사 이유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그리스도를 주지 않았느냐. 우리가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다. 그죠? 이것보다 사실 더 큰 감사 제목은 없다는 겁니다. In Him there are unsearchable riches. 그죠? 그리스도 안에 측량할 수 없는 그런 그 풍요함, 부요함이 있죠. 그러니까 unsearchable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아무리 찾고 찾아도 부요함이 부족함이 없는 뭐 그런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어떤 부요함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unsearchable riches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죠. 그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는 이 하나님이심의 동시에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칼케돈 그 회의에서 이제 기독교 정통교리로 확정을 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심에 참 인간으로 믿죠. 그래서 true God, true man, vere Deus, vere homo 이게 이제 기독교의 이제 정통 기독론입니다. 그래서 한 인격 혹은 한 육격 안에 신성과 그 인성이 이제 연합되어 있다. 이게 이제 소위 이제 hypostatical union of two natures in a person, 그죠? 한 육격 안에 두 본성이 연합되어 있다라는 그게 이제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교리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풍요함은 그리스도의 신성에서부터 사실 오죠. 왜냐하면 하나님,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신 행위는 하나님이 하신 행위고 그리스도의 구속이 그 무한한 가치가 있는 이유도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어쨌든 보면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뭐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위대하고 해도 unsearchable riches 뭐 이런 건 아니죠. 뭐 우리가 세종대왕이든 뭐 이순신 장군이든 뭐 근대사의 어떤 유명한 어떤 인물이든 이게 파보면 금방 그 바닥이 드러나죠. 그래서 그 말 그대로 searchable riches가 되는데 그리스도는 unsearchable riches죠. 왜냐하면 그리스도 자체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속성 중에 무한성이라는 게 있어요. infinity.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무한하죠. 그는 지식에 있어서 능력에 있어서 뭐 모든 것에서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입니다. 근데 바로 그 하나님이신 그러면서도 사람이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바로 그 성령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내재하시기 때문입니다. He is such a God, the mind of wisdom and grace that all the saints and angels can never dig to the bottom. 자, 그리스도는 지혜와 은혜의 그 금광이죠. 그죠? 여기 보면 gold mine 하면 이제 금광입니다. 금광인데 어떤 금광이냐면 잘 보시면 such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과 천사들이 결코 그 바닥까지 닿게 파낼 수 없는 그런 바로 그런 이제 such이면 이제 뒤에서도 수식되는 겁니다. 바로 그런 금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성도와 천사들이 아무리 파도 그 바닥을 볼 수 없는 그런 그 지혜와 은혜의 금광이라는 거죠. And Seneca says to his friend Polybius, never complain of your hard fortune as long as Caesar is your friend. 그죠? 세네카가 자기 친구 그 폴리비우스에게
말했듯이 이런 말인데 세네카가 이제 자기 친구 폴리비우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에즐렁 에즐렁 이제 못마하는 한이 말이죠. 그러니까 시저가 그러니까 그 로마의 황제죠. 시저가 당신의 그이 친구인 한 그죠? 가이사르라고 계속 말하는데 뭐 성경에서는 가이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저가 당신의 친구인 한 당신의 하드 폴처나면 당신의 힘든 어떤 폴처는 뭐 부행운 뭐 이렇게 보통 표현하는데 이걸 뭐 어떤 역경 이런 정도로 번역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저가 당신의 친구인 한 당신의 역경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라. complain하고는 이제 원만하게 불평하는 거죠. 시저가 친구인데 뭐 그걸 가지고 걱정하느냐. 근데 그리스도가 당신의 친구라는 거죠. So 마찬가지로 I say to a believer, 나는 신자에게 말한다. Never complain as long as Christ is thy friend. 그죠? 그리스도가 당신의 친구인 한 결코 불평하지 말라. 애들은 뭐 멍멍이 한 이런 말입니다. He is an enriching pearl, a sparkling diamond. 그리스도는 enriching 하면 이제 원래 이제 making rich입니다. 부자로 만드는 거죠. 부유하게 만드는 아주 부자가 되는 그런 진주고 sparkling diamond 아주 반짝이는 다이아몬드다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막그뭐 수백억짜리 진주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다이아몬드를 갖고 있으면 뭐그 물질 뭐 이런 거에 대해 별 걱정할 필요는 없죠. 바꾸면 되니까. 그래서 he is an enriching pearl, a sparkling diamond 하면 그냥 당신을 부유하게 만들어주는 진주이고 그리고 반짝이는 다이아몬드다. The infinite luster of his merit makes us shine in God's eyes. 그죠? 그의 공로에 무한한 그 luster라면 광채입니다. 광채, 빛이죠. 빛은 우리를 하나님의 눈에서 빛나게, make shine, 빛나게 만들어준다. 그래서 여기 보면 되게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그의 공로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의 무한한 광채. 이게 되게 재밌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죠. 사람이 되셔서 율법을 지키시고 율법으로 흠과 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공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이 메리트는 부족함이 없죠. 무한하다. 왜? 이 메리트 자체가 어디서부터 오냐면 이 자체가 그 그리스도의 그이 신성, 디비니티, 그러니까 이 신성에서부터 이 공로가 오거든요. 그래서 무한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우리에겐 다른 공로가 필요 없죠. 그죠? 마리아의 공로도 필요 없고 성인들의 공로도 필요 없죠. 왜냐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갖고 있으면 그리스도 자체가 the infinite luster of His merit. 그래서 그 공로 자체가 이제 무한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눈에서 우리를 빛나게 만들어주죠. 비록 우리가 그 부족해도, 왜냐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니까. 그래서 칼빈은 그런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경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신다. 이런 표현을 쓰죠. In him there is both fullness and sweetness. 그리스도 안에는 Both A and B는 뭐 A와 B 둘 다입니다. 풍성함과 그죠? 충분함과 그리고 sweetness, 달콤함이 그 안에 있죠. He is ineffable bonum. 자, 재미난 표현입니다. 그는 ineffable bonum이라는 말은 이 bonum은 이제 라틴어의 선입니다. 선. 그러니까 ineffable bonum이라는 것은 아무리 파도 닿음이 없는 그런 그이 선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최고의 선이다 이런 말을 씁니다. 수문 보놈이라고 해서 최고선 이 최고선이란 말을 쓰거든요. 최고선, The Supreme Goodness. 그래서 바빙크의 조르시나 책에 보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최고선이란 말을 이렇게 쓰죠. 근데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선이고 그리고 아무리 파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선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그냥 하나님이 선이다. 그리스도가 당연히 이제 그 하나님이죠.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임에 동시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하나님이 선이라고 할때 이제 나중에 그뭐 조신학에서도 이제 우리가 좀더 자세히 볼수 있는데 하나님의 선하면 이제 하나님의 성품으로 보거든요. 근데 goodness라는 것 자체가 이 안에 하나님의 거룩과 사랑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사실은 잘 보시면. 그래서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과 사랑의 상위 개념으로 보통 신학자들은 보통 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도 하나님의 선의 표현이고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선의 표현이죠. 거룩은 심판으로 갈 수도 있어요. 사랑은 용서와 자비, 구원으로 갈 수 있죠. 잘 보시면.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심지어 하나님의 심판도 하나님의 선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성가에 보면 좋으신 하나님이 있어요. God is so good. 있죠?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선하다. 우리는 그냥 무조건 막 이렇게 좋은 것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선에는 하나님의 거룩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 잊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최고선이고 ineffable bonum이라고 말할 때는 그 속에 거룩이 함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은 거룩을 배제한 사랑만의 선이 아니에요. 이건 나중에 가면 이제 그 요즘 뭐 자유주신학이나 뭐 과장신학이나 현대신학에서 보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거룩이나 심판 이쪽을 자꾸 이렇게 무시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결국 뭘 무시하냐면 하나님의 선을 무시하는 거고 하나님의 선 중에서 거룩을 빼고 사랑만 딱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이런 거는 이제 뭐 현대신학에서는 막 차고 넘쳐 이런 식의 주장 차고 넘칩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을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그리스도는 ineffable bonum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Screw up yourself to the highest. 자, 여기 보면 screw up이라는 게 요즘 뭐 mess up하고 비슷한데 여기서 이제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당신의 사고를 가장 높은 곳에 지극히 그냥 가장 높은 곳까지 그냥 높은 곳에 이렇게 그 이렇게 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원래 screw up이라는 것은 원래 이렇게 꼬이고 막 엉망진창 되는 건데 up이라는 건 원래 almost라는 말이 그 의미가 있거든요. 거의 다 그냥 다 예, 그래서 우리 mess up하고 screw up을 보통 요즘 현대 영화에서 같이 써요. 근데 여기서 보면 screw up, your thoughts to the highest 하면 당신의 생각을 짜고 또 짜서 가장 높은 곳에 두라는 그런 정도 표현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Stretch them to the utmost. utmost 하면 이제 지극히 높으신 곳에 그들까지 이렇게 펼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지존자라는 말을 쓸 때 바로 그게 the utmost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the most 이게 이제 지존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Lord of Sabaoth에서 Sabaoth라는 게 이제 히브리어인데 The Most High God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생각을 가장 높은 곳에 두고 그리고 그들을 어디까지 펼쳐요? 아주 그 지극히 높은 곳까지 펼쳐라. 그렇죠? Let them expatiate to their full latitude and extent. 하면 여기 보시면 자, expatiate라는 것은 원래 자세히 설명하다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들의 충만한 latitude and extent 하면 latitude는 보통 이제 이렇게 우리가 위도와 경도에서 longitude, latitude에서 여기서 이제 높이죠. 높이. 그러니까 그들의 충분히 높이고 그러니까 이게 수직을 생각하면 됩니다. extend는 이제 범위죠. 넓이. 우리가 보통 뭐 이렇게 가로 세로 할 때 아니면 높이와 넓이 이런 정도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신의 생각을 어디까지 완전한 그죠? 그런 그 이 높이와 넓이까지 이게 이제 이렇게 쭉 펼쳐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정확한 의미는 expatiate는 설명하라 이런 말인데 여기서는 뭐 그런 정도. 그래서 screw up, stretch, expatiate를 표현을 바꿔서 이렇게 쓰는 거죠. 계속해서. Yet they will fall infinitely short of those ineffable and exhaustible treasures which are locked up in Jesus Christ. 그리고 그들이 무한히 그죠? 하지만 그러니까 아무리 당신이 당신의 생각을 지극히 높은 곳에 펼치고 그리고 아주 그 지존하시는 바로 그분이 있는 곳까지 이렇게 쫙 펼치고 그리고 그 높이와 넓이까지 다 간다 해도 그죠? They will fall infinite short of the ineffable inexhaustible treasures which are locked up in Jesus Christ.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잠겨져 있는 그죠? 그 이 설명할 수 없고 그리고 inexhaustible이라는 것은 그 닳지 않는 거예요. 소진되지 않는 그런 그 이 보화에 비교할 때 무한히 부족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생각해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ineffable and inexhaustible treasures에서 우리가 다 말로 다 형언할 수도 없고 그리고 다 함도 없는 어떤 보화에 비유하면 무한히 부족하다는 겁니다. 결국 이제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의 그 성품의 어떤 무한성 같은 것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무한해요, 무한성.
여기에 비하면 아무리 파고 파고 또 파도 부족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해를 다 알 수 없고 하나님의 지혜를 다 알 수 없죠. 그죠? 하나님의 선함을 다 알 수 없고 뭐 이런 이제 종면에서 보면 우리는 엄청난 것을 사실 가지고 있죠. And it's not here enough to give the soul content. 자, 그리고 여기에서 영혼에게 만족을 줄 만큼 충분한 것이 없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성품 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로 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은혜 안에 우리가 정말 그 무엇으로도 다 형언할 수 없는 그분의 그 풍요로운 풍성함을 생각할 때 여기에 당신을 내 영혼을 만족시킬 만큼 충분한 것이 없느냐 이런 표현이에요. A Christian that wants necessaries, yet having Christ, he has the wanting needful. 자 보면 necessaries는 이제 필요한 것들입니다. 필요한 것들이 부족한 그리스도인, 그죠? 필요한 것들이 부족하지만 yet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the wanting needful. 필요한 그한 가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필요한 게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부고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으면 전부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되게 멋있는 말이죠. 사실 보면 우리가 뭐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경우가 너무 많죠. 우리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그런데 와스는 묻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느냐, 하나님으로, 그죠? 나로 충분하지 않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Thy soul is exercised in emulate with the graces of the Spirit, the end is not here enough to give contentment. 당신의 영혼은 성령의 은혜들 혹은 뭐 성령의 은사들로 exercise된 그 enamel다면 그이 exercise는 뭐 우리가 연단하다, 단련하다, 뭐 운동화되는 말이고 enamel드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에나멜 이렇게 칠하는 거죠. 반짝반짝거리는 거죠. 번쩍번쩍거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영혼은 성령의 은혜들로 뭐랄까요, 이렇게 충만하고 그리고 빛나고 있다. 이렇게 이런 정도로 이렇게 번역해도 될것 같아요. 그냥 약간 의역이긴 한데, 혹은 아니면 뭐 당신의 영혼은 성령의 은사들로 그뭐 풍요롭고 뭐 빛나고 있다. 그렇다면 여기에 당신에게 만족을 줄 만한 충분한 것이 없느냐 이런 정도 번역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재미난 표현이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고 또 성령의 은사들, the graces of the Spirit을 우리가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그 성령의 그런 그 여덟 가지 열매, 그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뭐 자비, 양성, 뭐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어떤 그런 그 은사들이죠. 근데 이런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만족할 수 없느냐는 겁니다. 이것은 그 어떻게 보면 좀 내적인 거죠. 그러니까 외적인 것이 아닌 그 하나님이 주신 어떤 내적인 그런 은혜들, 그죠? 외적인 어떤 결핍은 있을 수 있죠. 근데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내적인 은혜들로 만족할 수 없느냐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Grace is of a divine birth. 자,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죠. 그죠? 그래서 of a divine birth 하면 divine은 이제 하나님입니다. divinity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부터 은혜가 나오죠. It is the new plantation. 자, 은혜는 새로운 plantation 하면 이제 뭐 집단 농장 같은 거죠. 보면 이제 농장입니다. 농장. It is a flower of the heavenly paradise. 자, 은혜는 그 하늘에 속한 그 천국이죠. 천국, paradise. 천국의 꽃이다. 재미난 표현입니다. It is the embroidery of the spirit. embroidery는 보통 우리가 자수 있잖아요. 자수. 그래서 성령의 자수께 수를 놓는 거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는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왔고, 은혜는 새로운 농장이고, 은혜는 천국의 꽃이고, 성령의 그런 자수이고, It is the seed of God. 그건 하나님의 씨앗이고, It is the sacred unction. 그것은 거룩한 기름 부음. 이제 unction은 이제 기름 부음입니다. It is Christ's portrait in the soul. 그것은 은혜는 영혼 속에는 그리스도의 초상이죠. 초상. 초상화. 그리스도의 초상이고, It is the very foundation on which
the superstructure of glory is laid 하면 영광의 그런 어떤 구조물이 세워지는 기초, 바로 그 기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가 정말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라는 것이 모든 축복의 어떤 원천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원천이고 천국을 경험하게 하고 또 하나님이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를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전제 재밌는 표현이 이제 플랜테이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대한 그런 농장 같은 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어떤 삶의 현장 뭐 이런 식으로 봐도 좋을 것 같아요. Oh, of what infinite value is grace. 오, 은혜는 얼마나 무한한 가치가 있냐. 이렇게 보면 이제 infinite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infinite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성품에 속해 있거든요. 은혜는 무한한 가치가 있죠. 그렇죠? What a jewel is faith. 믿음은 얼마나 참 놀라운, 그죠? 무한한 아니면 풍성한 보석이냐. 예. 믿음 자체, 그죠? faith도 그렇고 믿음도 보석이죠. 보면 은혜, 믿음 이런 게 손에 안 잡히잖아요. 손에 안 잡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treasure, ineffable and inexhaustible treasure죠. 우리가 다 말로 다 형언할 수 없고 그리고 또 끝이 없는 파고파도 그런 그 이 어떤 그 가치가 있는 어떤 보석과 같다 이 말이죠. Well may it be called precious color, the faith. 그래서 그것이 그 이 고귀한 그런 그 이 믿음이라고 불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이 말, 이런 말. Well may 하면 당연히 precious faith, 그러니까 faith 앞에 precious를 붙이는 거죠. 그죠? Precious. What is love but a divine sparkle in the soul? 그죠? 자, 사랑, 이제 사랑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사랑은 영혼 속에 그 하나님이 주신 어떤 그 이게 스파클과 같은 거죠. 그죠? 스파클. 그래서 그 뭐라 할까요? 그 사이다 같은 게 막 나오는 그 스파클 같은 그런 건데 어쨌든 그 은혜, 믿음, 뭐 사랑 뭐 이런 것들. 그죠? Oh soul beautified with grace. 그다음에 그 은혜로 아름답게 된 영혼. 영혼은 is like a room richly hung with tapestry. 타피스트리가 풍성하게 걸려진 방과 같아요. 특히 이번에는 이제 영혼에 대한 얘기도 하죠. 영혼. 그래서 잘 보면 grace, faith, 그죠? 그 다음에 love, 그 다음에 soul, 영혼인데 우리가 정말 그 이 주님을 알고 있다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면 그 우리의 영혼 자체가 은혜로 아름답게 된 영혼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되게 재미난 표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보통 보면 우리가 수위 말하는 이제 자존감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셀프 아이덴티티를 얘기하는데 내가 얼마나 그 이 풍성하고 아름다운 존재인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아름다운 존재라는 겉모습으로만 생각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은혜 자체가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은혜, 믿음, 사랑 이런 것들이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제가 옛날에 그 뭐 오래된 얘기죠. 오래된 얘기인데 그 전도사 시절에 그 우리 그 이제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를 했는데 한 학생 한 5-60명 정도 됐어요. 뭐 교회는 꽤 크지 않은데 그 근데 이제 우리 제가 그 전도사 할 때 학생 중에 양성경이라는 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보통 다른 애들보다 키가 좀 작아. 키도 작고 뭐 그런데 그 약간 좀 외모 컴플렉스 같은 거 이렇게 걸릴 수도 있는. 근데 그 애가 그 믿음이 생길수록 점점점 이렇게 이뻐져요. 밝아지고 이뻐지고. 늘 이제 그 처음에 봤을 때는 좀 이렇게 좀 얼굴이 어둡고 그랬거든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얼굴이 점점 밝아지고 아주 그 활기차고. 그러니까 한 번은 이제 친구가 그랬는 거예요. 친구들이 옆에 있다가 야 너 왜 이렇게 이뻐지냐 그러니까 그 애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나 원래 예뻤거든. 그 자기 원래 예뻤다는 거죠.
나중에 제가 이제 신학교에 교수할 때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와서 제가 결혼하는데 주례를 서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주례를 서줬거든요. 이쁘더라고 여전히 그때도 보니까 여전히 이쁘고 대신에 이제 구두를 이렇게 높은 거 신고 왔는데 키가 좀 작아요. 근데 뭐 여전히 이뻤어요. 사실 보면 그 그리스도인은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에 충만하면 예뻐지죠. 그게 뭐꼭뭐 어떤 외적인 거 아니더라도 밝아지거든요. 사람이 밝고 또그 안에 기쁨이 있고 그러면 아름다워요. 그 자체가. 그래서 그 주님으로 인해서 만족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참 보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은혜로 아름답게 된 영혼은 마치 그이 부요한 아주 풍성하게 그이 타피스트리로 걸려 있는 방과 같다. 뭐 요즘 우리나라는 뭐 이제 타피스트리 안 하지만 외국에 이렇게 서양 같은데 여행을 해 보면 특히 이제 황실이나 뭐 이런 교황청 뭐 이런 데가 보면 그 타피스트리 쫙 걸어 놓은 방이 있거든요. 이게 보면 뭐 옛날에 이제 교황이나 황제가 막탁 살거나 귀족들이 사는 집에는 타피스트리로 쫙 걸려 있는데 굉장히 멋있죠. 바로 이제 그런 방과 같다는 거죠. Where the firmament bespangled with glittering stars 하면 빛나는 별들로 반짝이는 궁창 하늘과 같다. 밤하늘이죠. Firmament 때문에 보통 우리가 성경에서는 궁창이라고 보통 많이 번역하는데 밤하늘에 별들이 막 반짝거리는 그런 하늘과 같다라는 거죠. 요즘에는 뭐그별 보기가 쉽지 않은데 옛날 사람들은 정말 그런 걸 많이 보고 살았을 것 같아요. These are the true riches which cannot stand with reprobation and is not here enough to keep the soul contentment. 자, 이것들은 참된 부요함이죠. 참된 부요함이라는 건 되게 아름답고 멋있는 표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그 부요함이라고 하면 우리는 외적인 걸 생각하잖아요. 근데 외적인 건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보면 보물을 그이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이제 왜냐하면 땅에 쌓아둔 보물은 좀과 동독이 와서 갉아먹어버린다는 거지. 그 말은 어떤 인생의 유한함, 물질의 어떤 한계, 뭐 유한함 이런 것들은 이제 허무함 이런 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보면 우리는 마치 뭐 물질이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에 살잖아요. 돈이면 다 되는 세상. 근데 예수님은 뭐그 하나님과 돈을 같이 섬길 수 없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에 대해서 계속 경고합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어떤 화려함, 부요함 여기 대해서 계속 경고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거 다 떨쳐버리긴 쉽지 않죠. 근데 우리가 그 true riches와 false riches 오늘 생각을 해봐야죠. 무엇이 우리를 진정으로 부요하게 하는가. 근데 여기서는 그리스도, 그죠? 성령의 역사,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 안에 주어진 어떤 사랑, 또 어떤 믿음, 그죠? 이런 것들이 진짜 부요함이라는 거, 진짜 부자는 따로 있는 거죠. Which cannot stand with the reprobation. Reprobation이란 말은 원래 이제 신학에서 이제 reprobate 그러면 그 유기자라는 게 있어요. 택자와 유기자라고 할때 그렇죠? 그래서 택자는 the elect라고 하고 유기자는 the reprobate 그러거든요. 유기, 그러니까 버림받는 거죠. 그래서 버림받는 거, 혹은 영벌 뭐 이런 식으로 그이 뭐든 쓰죠. 그래서 reprobation이라는 것은 영원히 사라지는 겁니다. 영원히 형벌을 받는 건데, 이것들은 그 어떤 영벌과 함께 설수 없는 것이다. 이런 말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주문과 동록이 먹지 못하는 바로 그런 부요함이죠. 근데 이런 부요함이 영혼에게 그 자족을 주기에 충분하지 않느냐, 만족을 주기에 충분하지 않느냐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으로 인해서 만족하는 그게 신앙이죠. 사실 보면 자꾸 우리가 이제 물질주의화되고 외적인 것에 대해서 마치 그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왓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 우리를 부요하게 만드는가? But all other things but like the wings of a butterfly. 자, 여기 보시면 그 나비의 날개 있죠? 여기 보면 이제 What are all other things 하면 다른 모든 것이 무엇이냐 이런 말입니다. But는 이제
그 멋모아 같지 않다면 뭐 이런 정도로 보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그 단지 이런 정도면 되겠네. 단지 이 말은 그 단지 그냥 나비의 날개와 같은 다른 모든 것들이 무엇이냐 이런 말입니다. 조금 더 읽어보면 그 의미를 알아요. Curiously painted, but they defile our fingers. 하면 호기심 있게 그 이렇게 색칠되어 있지만 그들은 우리의 손가락을 이게 이렇게 defile라는 것을 오염시킨다는 그런 더럽게 한다, 더럽힌다는 의미예요. 여기서 버튼은 이제 only 정도로 번역하면 뭐 금방 이해가 될것 같아요. 이 말은 결국 그이 다른 것들, 그러니까 그 참된 부요함,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그런 참된 부요함 외에, 그죠? 다른 모든 것은 그 단지 그냥 나비의 날개와 같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면 무엇이냐 이런 정도 번역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나비의 날개를 보면 아주 그 이렇게 화려하게 색칠이 돼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만지면 사람의 손에 이렇게 묻잖아요. 그 연약하다는 거죠. 그냥 나비의 날개처럼 그렇게 그냥 사라져버릴 것들을 가지고 뭘 그걸 가지고 이렇게 너무 연연하냐 이런 정도로 번역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세상의 부라는 것, 어떤 외적인 만족이라는 것은 일종의 그 나비의 날개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지만 아주 연약한 것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결국 그 사라져버릴 것에 불과하다라는 그런 정도 표현인 것 같습니다. Also riches, says Augustine, are full of poverty. So indeed they are. 이제 이 땅의 부요함은 어거스틴이 말하기를 가난함으로 가득 차 있다. So indeed they are. 정말로 사실 정말 마찬가지로 그들은 그렇다 이런 말입니다. 결국 그 earthly riches라는 거, 이 세상의 부라는 거 있죠. 이 세상의 부라는 것은 그 별거 아니죠. 보면 그거는 결국은 그 사라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이 땅의 부는 가난함으로 가득 차 있는 거다 말이죠. 그래서 그이 땅의 부라는 건 사라지죠. 근데 재밌는 거는 이제 우리가 산상수훈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 산상수훈에서 이제 특히 팔복 비에티튜즈에 대해서 얘기할 때그 마태복음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실은 보면 참된 복은 심령에서 시작된다는 건 내적인 거 말하는 거잖아요. 외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참된 복은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질 때부터 시작이 되죠. 그때 이제 천국이 우리에게 들어오니까. 왜냐면 천국은 부유한 자가 가는 게 아니거든요. 가난한 자가 가죠.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천국이 주어지죠. 보면 되게 놀라운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그런 부요함과 세상이 말하는 부요함이 차이가 있죠. First, they cannot enrich the soul. 왜 그러면 왜이 땅의 부요함이라는 것이 별거 아니냐? 그것이 별거 아닌 그 이유를 얘기해요. 첫 번째는 이 땅의 부는 영혼을 부유하게 할수 없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게 할수 있고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이렇게 줄수 있죠. 그러니까 이번에 뭐, 또 요즘 신문에 떠들썩 하잖아요. 그 옛날 펜싱 선수와 그또 다른 그 사기꾼과의 어떤 만남? 뭐 이런 거 가지고, 그게 뭐, 그전에 벤틀리 사주고 뭐 그러면서 이제 결국 그 사람을 이렇게 파멸로 몰고 가는 그런 건데, 헛되죠, 헛돼요. 보면. 근데 사실 이 땅의 부라는 것은 영혼을 부유하게 할수 없다는 거죠. They cannot enrich the soul. 그죠? 이렇게 보면 이제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가 분명해지죠. 교회는 영혼을 부유하게 해주는 거죠. 교회가 자꾸 세상을 따라가면 그건 교회가 아닌 거죠. 보면.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도 생각해 볼수 있어요. Oftentimes on a silken apparel, there is a threadbare soul. 때때로 어패럴은 이제 옷입니다. 의복이죠. 그러니까 비단 옷을 막 입고 있는데 그 밑에는 뭐가 있어요? Threadbare soul 하면 threadbare는 실파이 다 터져서 나온 그 말입니다. Bare라는 게 이제 벌거벗은 건데 그러니까 실파이 이렇게 터져갖고 나오는
그런 영혼이죠. 그러니까 겉으로 딱 보면 이게 되게 재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단 옷을 입었는데 그의 영혼은 실밥이 터져나온 그런 누더기 같은 상태? 뭐 이거를 이제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놀라운 표현 같아요. 저는 보면. 그 당신의 그 화려한 의복 옷 밑에 당신의 그 영혼은 누더기 상태로 있지 않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보면. 굉장히 놀라운 표현입니다. Second, 두 번째. These are corruptible. 이것들은 썩어질 거라는 거죠. Corruptible은 이제 썩는 겁니다. 썩어질 거. 그죠? 그러니까 세상의 부는 이따가 사라지죠. 그래서 우리가 그 얘기 하잖아요. 돈은 돈다. 화폐라는 건 미리 말하면 돈은 거거든요. 그래서 flow of the current에서 그 화폐를 다 current라고 하잖아요. 흘러가는 거거든요. 이 자체가. 돈은 흘러가는 겁니다. 자꾸 보면 흘러가죠. 그래서 부자가 상대하지 못한다는 것도 그런 거고. 요즘에 보면 뭐 우리나라도 부모님 돈 자녀들에게 함부로 못 주잖아요. 집 산다고 할 때도 5천만 원 이상 주려면 뭐 굉장히 다 그것도 요즘에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세금 내야 되고 그만큼 이제 그 쉽지 않은데 어쨌든 부라는 게 그렇습니다. 부라는 게 보면 영원하지 않죠. Riches are not forever. 그래서 부는 영원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이제 자꾸 잊어버리고 사는 거죠. 그죠? As a wise man says. 지혜로운 사람이 현자가 말했듯이 부라는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죠. Corruptible합니다. Heaven is a place where gold and silver will not go. 천국은 금과 은으로 갈수 있는 곳이 아니죠. 그게 이제 되게 놀라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 그 주일학교 노래들 보면 금과 은나 없어도 뭐 이런 면도 있고 돈으로도 못 가요. 천국에 대한 얘기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돈으로도 못 가고 그죠? 또 우리가 그 어떤 것을 가지고도 살수 없는 바로 그게 바로 이제 천국이죠. A believer is rich towards God. 신자는 하나님을 향해 부유하죠. Why then are you discontented? 그렇다면 왜 불평하느냐? 그러니까 참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하나님으로 만족하다. 하나님을 향해서 부유하다. 근데 왜 불평하느냐? 이게 참 놀라운 표현입니다. Has not God given you that which is better than the world? 하나님이 세상보다 더 나은 것을 당신에게 주지 않았느냐? 이겁니다. 이때 세상보다 나은 것은 뭘까요? 이것은 영적인 부유함이죠. Spiritual riches. 근데 여기 대해서 왜 만족하지 못하느냐? What if he does not give you the box? If he gives you the jewel. 자, 만약 하나님이 당신에게 상자를 주지 않고 당신에게 보석을 주었다면 어떡하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여기 보면 되게 이제 일종의 대조법이죠. 대조. 상자와 보석. 그죠? 상자라는 건뭐 속에 아무것도 없는 게 껍데기 상자와 보석하면 하나님이 만약에 당신에게 그죠? 상자를 주지 않고 보석을 주었다면 그러면 정말 만족하겠느냐? 이런 정도 표현입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건데. What if he denies the farthings if he pays thee in a better coin? 자, 하나님이 만약 당신에게 그죠? farthing이라는 것은 뭐그 옛날 화폐 단위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센트 이런 용도, 그죠? 그래서 우리 식으로 말하면 원, 그죠? 뭐 요즘에는 없어 거의 안 쓰죠. 뭐 1원, 2원, 3원, 4원 이런 원 중에서 보면 그런 이제 그 1, 2, 3, 4원 할때 그때 쓰는 이제 그런 정도 표현. 영국식에서는 이제 farthing은 이제 센트가 모여서 이제 파운드가 되니까 1파운드, 1파운드를 1원으로 그냥 계산하면 뭐 몇백 원이죠. 하나님이 당신에게 몇백 원을 주지 않고 당신에게 더 나은 돈, 그죠? 파운드 아니면 더큰 어떤 돈을 주었다면 어떡하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럼 만족하겠느냐 이렇게 이런 정도 표현. He gives you his gold that is spiritual precious. 자, 하나님이 당신에게 뭘 줬냐면 금을 줬는데 비즈는 꽃입니다. That is 곧 영적인 자비, spiritual mercies를 줬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런 어떤 부유함이죠. gold.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황금을 줬다는 거죠. 그거는 영적인 자비, 부유함을 하나님 우리에게 줬다는 겁니다.
What I feel the water in the bottle be spent. You has enough in the fountain. 만약 병 속에 물이 다 이렇게 소진이 됐다면, 그죠? 근데 당신이 그 샘에서 충분한 물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병에 물은 소진됐어도 당신은 샘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그죠? Fountain. 이게 참 하나님 우리에게 그 샘을 준 거죠. 샘. 그래서 예수님이 그 수가성경에게 말하잖아요. 내가 뭐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나에게 주는 물은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내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이게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거는 영적인 거죠. Spiritual mercies, spiritual riches를 말하는 건데 예수님이 수가성령인에게 주겠다는 것은 영적인 부유함이거든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나. 물 한 병이 아니라 샘물을 주겠다. 말하죠. When does he complain of the world's emptiness? That has got fullness. 하나님의 풍요로움, 그죠? 충만함을 가지고 있는데 세상의 어떤 그런 허황된 것, 텅 빈 것, 그죠? 이걸 가지고 뭐 이렇게 불평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뭘 갖고 있냐면 got fullness 이렇게 있죠.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갖고 있죠. The Lord is my portion, says David. Then let the lions fall where they will in a sick bed or prison. 자, 주님은 나의 포션을 말게 포션하면 분기십니다. 분기. 주님이 나의 목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의 분기십니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그 the covenant of grace죠. 우리가 이제 은혜 언약이라고 말하는 the covenant of grace는 그 결국은 하나님이 자신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 그건 결국 그리스도죠. 하나님이 자신을 주는 게 은혜 언약이거든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 내가 너의 분기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주는 거죠.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분기시거든요. 하나님이 자신을 주는 게 은혜 언약의 핵심이에요. 결국 보면 다윗은 말하죠. 주님은 나의 분기십니다. 이 말은 당신이 나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에게는 땅을 안 주잖아요. 왜? 하나님이 분기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거룩한 그 백성이고 그게 소유된 백성이 그게 나라잖아요. 그죠? 그 예수 믿으면 레위인이 되는 겁니다. 지금 그때. 그러면 우리는 뭘 분기수로 받냐면 하나님을 분기수로 받죠. Then 자 그렇다면 let the lions fall where they will in a sick bed or prison. 하면 자 병상에 누워 있든 감옥에 있든 그들이 있는 곳이 let the lions fall이 되게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Lion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그 구획이라는 게 구획. 그러니까 선을 그어주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그 선을 그은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그 영역 뭐 이런 얘기 나죠. 영역. 그래서 뭐 아브라함 카파이신에게 뭐 영역 주권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어떤 분야든 가령 뭐 예술, 정치, 사회, 경제, 뭐 문화 모든 그곳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는 게 소위 영역 주권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일종의 그 라인을 그어놓는 거죠. 구획이죠. 하나님의 구획. 그게 이제 구획인데 거기에 대해서 만족하라는 겁니다. 기뻐하라는 거죠. 그것이 대로 감옥이든 병상이든 I will say the lions have fallen unto me in my pleasant places 하면 나는 말할 것이다. 주께서 내게 주신 구획은 아름다운 곳에 있다. 이런 식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선을 주께서 딱 그어놨는데 그곳은 어떤 곳이에요? 아름다운 곳이다. 이게 시편 16편 6절인가요? 거기서 나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 주의 구획, 주께서 그어놓으신 구획은 아름답다. Beautiful places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내가 있는 곳이 ugly place라고 생각하기 쉽죠. 그죠? Unpleasant, 아주 즐겁지 못한 곳. 그죠? 왜 내게 이런 부모, 내게 왜 이런 아내, 내게 왜 이런 자녀, 내게 왜 이런 교회, 내게 왜 이런 직장, 뭐 아니면 내게 왜 이런 상황, 형편. 우리는 항상 보면 뭐 불평하면 뭐 한도 끝도 없습니다. 우리 속에 보면.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을 ugly place 아니면 unpleasant
place로 생각하는데 그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주께서 내게 주신 그 구역은 아름다운 곳이다. 이게 beautiful place입니다. 이게 보면 다윗이 그 도망갈 때 막 쫓기고 막 그럴 때도 그거를 구성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미 이제 우리가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왓슨이 긍정적으로 그 자족의 탁월함을 이야기할 때 그 자족은 그 a commentator or interpretation of God's providence 이런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해석자다. 그죠? 설명을 해준다는 거죠. 자족하게 되면 그 말은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그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 그러니까 우리를 이곳까지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다. 그걸 인정하는 거거든요. 나를 이곳에 두신 분이 하나님이다. 그게 바로 the lines have fallen unto me in pleasant places. 근데 문제는 내가 있는 그곳을 즐거워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고민이죠. 그죠? Yeah, I have a godly heritage. 나는 경건한 유산을 가지고 있다. 세 번째, Are you not heir to all the promises? 당신은 모든 약속의 상속자가 아닌가.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뭐 수많은 약속을 줬죠. 그 약속에 대한 상속자. 그죠? 그게 당신 아니냐 이런 말입니다. As you, not a reversion of heaven. 당신은 천국의 reversion을 가지고 있어요. reversion이라는 것은 원래 이제 그 회복하는 거, 뭐 돌아오는 거 이런 걸 보통 reverse라고 하거든요. 역전시킨다 이런 말인데, 이거는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 천국을 이 삶 속에서 그 이렇게 경험할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정도 표현 아니면 천국이 우리에게 그 이렇게 돌아오지 않느냐 그래서 리버전이라는 걸 뭐 이렇게 반환 같은 것도 써요. 가령 뭐 a reversion of Hong Kong to China 그러면 홍콩을 그 중국에 반환했다 할 때 리버전을 쓰거든요. 천국에 대한 반환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좀 이상하니까 제가 볼 때는 당신이 이 땅에서 천국을 소유하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죠. 우리가 하늘나라 그러면 우리는 죽어서 갈 나라만 생각하지만 이 땅도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래서 그 이 주기도문에 보면 Thy Kingdom Come 그래서 그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위해 기도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경험하는 거죠. 그런 말입니다. When you let go thy whole of natural life are you not sure of eternal life? 당신이 go, hold up은 왜 붙잡는 거고요. go는 이제 놓는 거죠. 그죠? 자연사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인 어떤 삶이 다하게 될 때. 그죠? 붙잡고 있던 걸 놓게 될 때, are you not sure of eternal life? 영생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사람이 보면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죽을 때 보면 정말 마지막까지 죽지 못하는, 이렇게 끝까지 그 생명을 포기하지 못하는 어떤 인간의 어떤 모습, 이런 것들도 이제 그렇게 임종하는 순간 이렇게 보면 그런 것도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영생이 있다는 거죠. Has not God given thee the honest first fruits of glory?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영광의 그 이때 honest는 이제 보증입니다. 보증. 보증으로 번역할 수 있는 게 좋아요. 이때는 이제 그 영광의 보증과 첫 열매를 당신에게 주지 않았느냐. 그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재하는 것 자체가 보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아버지라고 부르죠. 양자의 영이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It's not here enough to work the heart contentment. 여기에 마음이 자족할 만한 충분한 것이 없느냐 이런 말입니다. 세 번째 뭐 짧기 때문에 좀 더 할게요. The third argument contentment. 세 번째 우리가 자족해야 될 어떤 이유죠. The third argument is be content for as we complete our own prayers. 자 여기 보시면 자, 세 번째 논쟁은 자족해라. 왜냐하면 else는 이제 그렇지 않다면 말이죠.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반박하게 된단 말이죠. We pray that will be done. 우리는 뭐라고 기도하죠?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 보면 그래서 Thy name, Thy kingdom, Thy will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이 세 가지를 가르치시죠. 주의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여기 보면
우리의 뜻이 아니죠. 나의 will입니다. 하나님의 뜻. 이게 이제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막 불평하면 그럼 우리 기도와 모순되는 게 아니냐. Computation. Compute는 이제 반박하는 겁니다. 모순되는 거죠. It is the will of God and it should be in such a condition. 우리로 하여금 그런 상태에 조건에 있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참 인정하기 사실 어렵죠. 사람이 보면 뭐 잘 나갈 때야 좋지만 뭐 힘들 때 나를 이곳에 두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그걸 인정하기 어렵죠. 근데 제가 늘 이야기했지만 자족은 운명론 아닙니다. 그 상황에 계속 머물러 있어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해석이고 우리를 지켜주는 어떤 기둥 같은 것이고 앞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어떤 원동력 같은 걸 제공해 주는 게 자족이죠. 보면. He has created and he sees it best for us. 이것도 참 어려운 표현이죠. 하나님이 작정하셨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최선이라 best라는 거 보셨던. 그러니까 제가 처음부터 이제 자족의 기술 얘기할 때 그죠? 지금이 최선이다 할 때 이게 사실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그런 형편에 있을 수 있거든요. 이곳이 최선이다. 아니면 뭐 그죠? 이곳이 지금이 그죠? 이 best라는 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것이 He's declared and He says it best for us. 하나님이 최선이라고 본 거죠. 요셉이 그 노예로 끌려갈 때 그 순간에 그것이 최선이죠. 뭐, 그 다윗이 그 사울에 의해서 쫓겨날 때 궁궐에서 자기 집에서 쫓겨나잖아요. 미갈과 같이 살던. 그 나중에 미갈은 이제 사울이 다른 남자한테 시집 보내버려요. 자기 부인을. 굉장히 비참하죠. 완전히 이제 땅바닥에 곤두박질 칠 때 그게 최선일까. 모세가 애굽에서 살인자로 광야로 쫓겨나서 광야 40년간 머물 때 그게 과연 베스트일까. 우리 이제 생각을 하죠. 엘리야가 그 이제 갈멜산 전투 끝나고 이제 도망가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호렙산 동굴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묻거든요. 엘리야야 내가 어째 여기 있느냐 할 때 엘리야가 안 나와요. 거기서 처박혀서 다 죽고 나만 남았다 그러면서 그죠? 근데 참 보면 우리가 그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게 최선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제 그런 이제 질문 나오죠. Why then do we murmur and are discontented at that which we pray for? 그렇다면 왜 우리가 불평하고 우리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자족하지 못하는가? Either we are not in good honest in prayer. 이때 honest는 이제 간절한 겁니다. 우리가 정말 그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았거나 그죠? 만약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으면 그거는 이제 위선이죠. 히포크라시 위선이고 혹은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반박하고 있는 거죠. Contradict ourselves. 즉 argue to fall. 그 자체는 어리석음이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라는 게 막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기도하고 원망하는 것은 기도 자체가 위선이든지 아니면 스스로 모순에 빠지든지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결국 위선이든 어리석음이든 이 둘 중에 하나에 빠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재미난 얘기인데요. 우리 다음 내용은 뭐 얼마 되겠진 않긴 하는데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오늘은 많은 이야기를 해서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